살았던 숙소에서 다음 여행지로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 내셔널파크인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답네요. 그렇죠? 엄청 초록초록하고 진짜 뉴질랜드 같아. 진짜 이쁘다. 양만 한 100마리 여기다 풀어놓으면 딱 뉴질랜드인데. 정확하지.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이렇게 뉴질랜드처럼 이렇게 동산들이 이렇게 앞에 레몬차와 귀여운 미니버스. 지금 이곳 전망대에서 좀 쉬었다 가려고 차를 주차했습니다. 이쁘네요, 엄청.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마시지는 못하지만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 닦으라는 건가?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뷰. 자, 가고 있는 길이 완전 오지라 진짜 미리 연료를 다 채우고 와야 되고 필요한 거는 다 사서 이쪽을 넘어가야 됩니다. 대초원이다 진짜. 여기 엔젤라랑 루시가 타죠. 킨다 초콜릿. 갑자기 길가에 나타난 소 목이 좀 젖었네요. 땀을 마치 PC방에서 소리. 게임하는 어린애들처럼 중딩처럼. 이런데 여행할 때 무조건 기름을 만 땅으로 채우고 와야 돼. 맞아. 야, 아무것도 없어 길에 진짜. 산불의 흔적. 비가 오기 시작하고 너무 당황스러웠어. 지금 산 쪽으로 들어오니까 길도 사라지고요.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폭포 정도로야 여기. 아예. 지금 루지랑 저 초 당황 상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이게 뭐야? 잠깐만. 오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오, 참 겁나 흔들린다. 초긴장 상태. 그리고 눈이 여기는 항상 내리는 지형인가 봐. 크레들 마운틴처럼. 여기가 지대가 이렇게 높다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점점 더 점점 더 심해지는 눈발. 여러분, 밖에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왜 이렇게 겨우 비비탄 총알만 해, 우박이. 와. 갑자기 겨울왕국이야. 대박이다. 또 갑자기, 뭐야, 이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평화롭던 곳에 있었는데. 야, 여기 진짜야. 여기 진짜다. 야, 진짜야. 야, 여기. 야, 눈밭이야. 눈밭까지는 아니고.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진짜 조심해서 운전해야겠다. 속도 절대 내선 안 되고 미끄러질 수가 있으니까. 특히 초 긴장 상태. 초 긴장. 지금 이러다 저희 여기에 갇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중간에. 40m로 무조건 2-30으로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차가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지금 초 긴장 상태입니다. 이게 동서로 볼 때는 별로 안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진짜? 오. 많이 내리고. 살다 이런 경험도 다 해보네. 눈만 좀 안 내리는 곳으로. 아까 도입부의 그 흙길은 진짜 양반이었구만. 진짜 그러네.
산 속에. 근데 카라반 파크나 이런 데 가면 또 있긴 있을걸? 그치. 카라반 파크 가야 되겠네요. 지금 2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이게 차가 다닌 흔적이 없어. 우리가 처음 가나봐 이 길을 오늘. 그런 것 같아. 다행이야. 지금 눈길을 빠져나. 지대가 좀 낮아진 것 같네요. 지금 눈이 쌓이지 않고 여기 녹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 심장마비 걸릴 수 없어. 그래도 속도 내면 안 될 것 같아. 당연하지.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진짜 다행이야. 그래도 이렇게 해가 있고 눈이 없는 곳에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어, 지금 이 흙길도 다 젖어서 자동차가 자꾸 밀립니다. 밀려, 바퀴가. 그래서 아까 저희 엄청 미끄러져서 위험할 뻔했는데, 어, 간신히 이게 차가 그래도 역시 일본이 기술력이 좋은지 차가 균형을 카운터를 잘 잡아줘가지고 어, 무사히 거기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어, 심장 마비 걸릴 뻔했습니다. 나 진짜 진짜 무서웠지. 진짜 옆에도 벼랑이라 진짜 오줌, 위험해요. 오줌 지릴 뻔했어. 길이 무너졌어. 진짜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어. 아까 그 길을? 어.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응. 여긴 없지, 길이. 길이 아니야. 이럴 수가. 지금 들어왔던 길을 다시 빠져나가는 중입니다. 이제 출구 1km 남겨놓고 그 앞에 로드 클로즈라고 푯말이 막혀있더라고요. 푯말로 못 들어가게 막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가는 길이 무너져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패스를 할 수 없어서 지금 그 위험했던 도로를 다시 돌아서 간신히 빠져나왔고 이제 큰 길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가장 걱정되는 건 지금 기름이 떨어질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큰 도로까지 가면은 큰 걱정은 없을 테니까 큰 도로까지 나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길은 진짜 슈마워도 식은땀 흘릴 길입니다. 아, 너무 무서웠어요. 다시 한번 로드 클로즈들을 경험하다.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여기를. 어. 와, 여기 진짜 산. 와, 미쳤다 진짜. 여기 지옥이야 지옥. 인투 더 글래스다. 어, 야, 기름도 지금 거의 떨어져가. 갈 수도 있는데 국도까지 가는데. 오, 멘토리 바사사, 멘토리 바사사. 햇빛을 따라가자. 다시 맑아진 하늘. 나비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 사람은 뭐다? 사람은 양지로 다녀야 돼. 이렇게 죽을 고비 넘겼다. 죽을 고비 저기서. 이렇게 밝은 곳을 놔두고. 진짜 죽을 고비 넘겼어. 햇빛이 답을 알려주네. 햇빛이 비치는 곳을 따라갔어야 돼. 그치. 아, 야, 맑다 맑아. 일단 저희가 원래 가려던 목적지를 가려고 했는데 아까 거기서 길을 헤매느라 시간을 너무 허비해서 일단 기름을 채우려고 뚜무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오늘 숙박을 하고 일단 이 근처에 KFC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이전까지 너무 누룽지나 코지푸드만 먹었더니 정크푸드가 위에서 정크푸드를 원하네요. KFC가 눈앞에 보입니다. 드디어 정크푸드가 살갔다 살갔어. 그리고 여태 지나온 길들이 다 인터넷이 안 터졌는데 드디어 여기서 인터넷이 터지네요. 지독한 것. 지금 드디어 홀리데이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핸드폰 배터리도 꺼질 뻔하고 여기서 보조 배터리도 충전하고 핸드폰도 다 충전하고 아이패드도 충전해서 풀 충전한 다음에 다시 떠나야겠습니다. 고생 끝에 그래도 되게 예쁜 캐러밴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고생했네요. 이렇게 차 뒤편으로 해가지고 강이 흐르고 있네요. 오늘 저녁을 간단하게 컵라면과 KFC 그냥 밥 말아 먹겠습니다. 또 온다. 바베큐 냄새. 올해도 드시네. 저기 보면 불멍 중인 사람들. 지금 한인마트에서 사온 옥수수 삶아서 먹는 중. 삶은 계란을 먹겠다고 또 삶은 계란도 삶고 있습니다. 근데 저걸 끓여놓으니까 이렇게 캠퍼밴 안이 따뜻해지네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깨끗합니다. 샤워실 겸 화장실. 이렇게 샤워실도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저 불빛은 저희 차. 자야겠습니다. 저는 일찍. 오늘 너무 피곤했어서